제2장 패턴 매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뭐 물론 다른 언어에도 패턴 매칭이 지금 이제 활발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엘릭스의 패턴 매칭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합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된 독자층이라고 상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게 영어 원서잖아요. 영어 원서를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본문 내용보다는 본문 내용은 제가 이제 한국어로 다 설명을 하고 여기 있는 코드 있죠. 코드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코드만 따라보고 이해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해서 괜히 기죽거나 주눅들 필요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원서로 바로 공부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자, IX 환경을 열고 A는 1, A 플러스 3. 이거는 뭐 우리 지난 에피소드 해봤었죠. 그대로 IX 인터랙티브 창을 열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1 더하기 2 하면은 리턴되는 값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제가 대충 이제 책을 보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은 실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VS 코드를 열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코드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보실 거 없습니다. 자, 먼저 A는 1 돼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는 A라고 하는 variable에 1이라고 하는 value를 어자인한다, 할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엘릭슨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A와 1 사이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스켈 문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A와 1 패턴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패턴을 매칭시키면은 얘와 얘는 같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A가 뭐가 돼야 되죠? A는 1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A 속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1은 1, 서로 패턴이 맞다는 거죠. 그죠? 근데 2와 A는 패턴이 안 맞게 되죠. 왜냐니까 2는 1하고 서로 2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value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identifier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name이라고도 하죠. 간단히 적어볼까요?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assign identifier 다른 말로는 name이에요. name이고 혹은 다른 말로는 variable이에요. 이거 variable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안 맞긴 해요. 왜냐니까 엘릭스는 기본적으로 immutable 합니다. 하고 equal 기호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건 value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에는 value가 가고 왼쪽에는 identifier이 위치한다. 그리고 얘는 assignment 보통 equal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equal means assignment in other language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다 assignment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but not in Elixir. Elixir에서는 assignment가 아니라 이게 뭐로 쓰이느냐 하니까 그냥 pattern matching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Elixir는 immutable한 언어예요. immutabl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JavaScript를 공부를 하셨으면은 조금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언어들은 다른 언어들은 다 mutable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엘릭스는 기본적으로 immutable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그게 바뀔 수가 없어요. 아, A는 1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A는 2로 했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값이 1에서 2로 바뀐 게 아니냐?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mutable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A는 1에서 A는 2가 된다면은 이 A는 1 이거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얘만 남게 됩니다. 그죠? 다시 A는 3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A는 사라져버리게 요것만 남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A 특히 이제 immutable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요런 리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 A에다가 뭔가를 추가를 해서 나중에 A가 equal 잘못됐네. 요렇게 4로 바뀔 수도 있어요. 4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래 있던 여기 있는 원래 A와
실제로 4라고 하는 숫자가 추가된 A는 같은 오브젝트냐면 다른 언어에서는 같은 오브젝트예요. 두 개가. 그죠? 그런데 엘릭스에서는 이렇게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얘를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얘가 사라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같은 오브젝트일 수가 없는 거죠. 요건 이제 메모리 부분하고 메모리에서 데이터 저장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mutable과 immutable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떤 차이인지는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천천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차이점을.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요거는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리스트이고 요거보다는 요거부터 밑에 것부터 볼까요? 이제 리스트 해서 1, 2, 3이 들어가 있죠. 1, 2, 3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B, C 해서 리스트를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리스트 요것과 요 값과 요것이 서로 패턴을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패턴이 뭔가 매칭이 되죠, 그죠? 모양이 같잖아요. 얘와 얘 모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은 1이 되고 B는 2가 되고 C는 3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언어에서는 Destructuring이라고 표현해요. Destructuring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Destructuring. Structure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게? Structure? 구조잖아요. 구조. 뼈대. D는 해체라는 말이에요. 해체한다, 푼다 이런 말이 D입니다. Destructuring은 뼈대를 해체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엘릭스에는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패턴 매칭으로 패턴 매칭이라는 개념으로 이용이 됩니다. 이 패턴 매칭이라는 개념은 참고로 하스켈을 해서 다른 언어로 쭉쭉쭉 번져나가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보이죠? 글자 크기는 충분하죠? 조금 글자를 키울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보이겠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본문 내용은 보실 것 없이 코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여러분들 다 공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다운받아서 가능하다면 본문 내용과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긴 좋죠. 그런데 영어를 읽고 해석하기는 아직까지 힘들어요 싶은 분들은 여러분 아직 중고등학생이니까 그죠? 중고등학생이니까 아직까지 영어를 읽고 하긴 힘들다 그러면 본문은 두고 그냥 코드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좀 더 나아졌을 때 나중에 본문을 보셔도 돼요. 지금은 본문 보지 않고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리스트 속에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있죠. 1, 2, 3, 4, 5. 그런데 A, B, C에다가 이 패턴을 매칭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매칭될까요? 그렇죠? 1이 A로 가고 2가 B로 가고 얘가 C로 가서. 그죠? 패턴 매칭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볼까요? 리스트 1, 2, 3입니다. 여기 리스트, 오른쪽은 밸류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는 밸류,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매칭이 되나요? 되죠. 1하고 A, 2하고 E, 3하고 B 되잖아요. A와 B에는 1과 3이 들어가고 2와 2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니까 요 A는 뭐든지 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알파벳 1도 될 수가 있고 2도 될 수가 있고 3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는 2만 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패턴 이런 패턴 매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대세예요. 대세. 지금 다른 모든 언어들이 다 이런 패턴 매칭 기법을 다 적용을 합니다.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A는 1, B는 3, E는 2예요. 보시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IX 이렇게 쓰고 리스트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요것도 그대로 복사를 하죠.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자, 했습니다. A는 1이죠. B는 3이죠. E는 뭐가 될까요? E는 2예요. 3은 3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값이 변할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이 있고 아이덴티파이어 A나 B 같은 것이 있고 값이 변할 수 없는 아이덴티파이어도 있어요. 2는 값이 변할 수 없는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3도 그렇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직 3이라고 하는 값만 가질 수가 있어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직 1이라고 하는 값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기호, 심볼은 여러 가지 기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심볼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심볼 A,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What have constant value? And what have variable values? 그러니까 sum hitch라고 할까요? Hitch. 그리고 얘도 sum hitch라고 할게요.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심볼들이 있고 다른 값도 값이 변할 수 있는 심볼들도 있어요. 근데 전자의 경우 1번, 이걸 1번이라고 그럴게요. 1번이고 그리고 얘를 2번이라고 그럴게요. 2번. 그러면은 1번에 속하는 심볼들은 뭐가 있을까요? 1, 2, 3. 3은 항상 3만 돼요. 2는 항상 2만 됩니다. 항상 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은 오직 1 하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들 있잖아요. 팀, 주피터. 팀 주피터라고 하는 스트링은 항상 팀 주피터라고 하는 값만 가질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여기 1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번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른 심볼들이죠. A나 B나 C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는 A 속에는 더러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A 속에는 팀 주피터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A 속에는 다른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양한 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심볼들의 의미가 패턴 매칭으로서 정확히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패턴 매칭이 되나요? 1은 A에 들어가죠. 됐습니다. 2가 1에 들어가나요? 2와 1, 2가 1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패턴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건데도 그렇구나 하는 신기하네 하는 느낌이 들죠. 그죠?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래 중에서 패턴 매칭이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 골라내 보십시오. 골라보셨나요? 자, A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전체 통째로 다 들어가잖아요. A에 이게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죠. 4에 A가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뭐가 들어있죠? A는 4잖아요. 4는 4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4는 4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A, B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죠? 얘는 A 속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B는 그럼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1이 A에 들어가고 2가 B에 들어간다면 3이 들어갈 데가 없죠. 따라서 패턴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통째로 여기 있는 그 통째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여기 안에 있는 1, 2, 3 리스트가 A에 들어갈 수가 있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안 되죠. 얘는 1이 A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 3은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패턴 매칭입니다. 굉장히 재밌죠?